요술 풍선을 만드는 풍선 꽃다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다할리아 꽃으로 만든 꽃다발입니다. 다할리아 꽃은 고리고기 형태의 방울로 이루어진 꽃인데요. 그 만드는 방법을 우선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할리아 꽃을 만들 때첫 번째 고리고기 방울 같은 경우는 쥐입구를 이용해서 잠그는데요. 이 경우 쥐입구가 늘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방울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부터 고리 방울을 만드는데요. 이 고리 방울을 만들 때 방울 자체의 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기 전에 바람을 살짝 한번 눌러서 압을 낮춰준 다음에 고리 방울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꽃의 크기는 대중소로 만들 건데요. 우선 작은 꽃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꽃의 경우에는 방울 길이를 대략 6에서 한 10cm 정도에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대략 한 7cm 정도 방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울을 꼬고 중간에 손가락을 끼운 상태에서 풍선 방울이 접히도록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매듭이 모이면 방울을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 고리 방울을 또 만드는데요. 역시 압을 낮춰주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울 길이를 맞춰서 꼬아줍니다. 그 다음에 고리 방울을 만들 때 역시 같은 동작을 하는데요. 이때 고리 방울을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걸쳐주는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방울이 안정적으로 꼬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고리방울로 꽃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6개 정도만 만들어도 서로 밀착되는 형태의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방울을 남겼던 부분에서 주입구를 살짝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방울이 약간 말랑말랑해지고요. 그 상태에서 가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줍니다, 먼저. 남아있는 글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이용할 건데요. 끝에서 살짝 바람을 보내서 잘라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 풍선은 한번 묶어서 잘라 정리해 주면 됩니다. 꽃잎의 중심이 한 포인트로 잘 모였다면 이 상태로 꽃을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이 중심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려면 작은 방울을 하나를 끼워서 꽃을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작은 꽃이 완성이 됐는데요. 작은 꽃의 경우는 고리 방울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밀착되는 형태의 꽃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6잎 또는 5잎을 만들어도 크게 꽃잎의 형태에서 무리가 없고요. 고리방울이 길어지면 꽃잎과 꽃잎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꽃잎의 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를 이용해서 큰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울 역시 잘라내기 방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리방울을 만듭니다. 풍선 하나에서 꽃잎 4개 정도를 만들 건데요. 그 4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방울 길이를 확인하고 만들어줍니다. 뒤에 길이가 거의 사용됐고요. 이제 잘라서 먼저 한번 정리해줍니다. 풍선 한 개로 고리방울 4개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또 4개는 하나의 풍선을 연결해서 마무리합니다.
고래방울을 만들기 전에 압이 높을 경우는 뒤쪽에서 살짝 당겨서 압을 낮춰주면 됩니다. 한 포인트에 이렇게 여러 개 모일 때 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꼬운다는 개념보다 걸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고래방울을 이용해서 다할리아 꽃을 만들었는데요. 큰 꽃잎 경우에는 사이가 이렇게 좀 더 벌어진 느낌이 생길 수 있어서 꽃잎의 수가 늘어갈수록 이 간격은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먼저 잘라낸 부분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남아있는 부분은 바람을 빼서 매듭 정리합니다. 지금처럼 다할리아 꽃을 큰 거, 작은 거, 뭐 크게 변화를 주면서 총 12개의 꽃을 준비합니다. 60 옐로우를 이용해서 대를 연결하겠습니다. 풍선 하나로 대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절반 정도의 중간을 나눠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각각 불어서 꽃잎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끝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작은 방울을 꽃잎에 걸어 연결해줍니다. 작은 방울이 있는 꽃을 부분이 앞면이고요. 뒤쪽에 대에 연결한 부분에 작은 방울이 있는데요. 이것은 꽃의 각을 주기 위해서 만든 방울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꽃 12개를 준비합니다. 리플렉스 실버 두 개를 이용해서 두플릿을 만들어주는데요. 부는 길이는 절반 정도를 남기고 불어주면 됩니다. 총 두 세트를 준비합니다. 먼저 작은 꾸주벅고기 방울을 각각 만들어줍니다. 풍선 네 가닥을 이용해서 크리스크로스 형태로 엮어갑니다. 먼저 각각에서 방울을 3.5 정도의 방울 하나씩을 만들어줍니다. 만든 방울을 함께 잠깁니다. 잠근 자리에서 방울 하나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다음, 잠겨 있는 방울 왼쪽 편에 있는 가닥에서 두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함께 잠궈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편도 만들어줍니다. 잠가줍니다. 네, 지금처럼 가닥과 가닥이 크로스로 엮여가는 방식의 위빙 기법으로 크리스크로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한 세트가 네 방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 방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양쪽으로 두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총 6번을 더 반복해 줍니다. 만들다가 풍선이 터질 경우는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구를 걸어서 먼저 연결합니다.
예,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매듭이 생기는데요. 이쪽이 한쪽, 안쪽 면으로 놓이게 하면 바깥쪽에서는 매듭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 총 6세트를 완성했고요. 7번째 세트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링을 만들기 위해서 첫 부분의 꼬지목고기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잠긴 자리에서 한 방울을 먼저 만들어 꼬지목고기에 걸어줍니다. 이쪽에 연결된 가닥에서 다시 두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만든 두 방울을 잠근 꼬지뽁뽁이 자리에 함께 잠가줍니다. 이쪽에 있는 두 가닥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연결하면 원형의 링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가닥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예, 완성이 됐고요. 방울을 최종적으로 한 번씩 다듬어주면 됩니다. 이번엔 니플렉스 레드를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은 거의 끝까지 다 불어주는데 약간만 남겨주면 됩니다. 끝에 살짝 남겼고요. 바람을 살짝 빼주고 매듭 지어줍니다. 절반을 접어서 보리방울 두 개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네, 리본과 꼬리 두 가닥이 각각 나오는 정도의 길이를 확인하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꼬지목고기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끝에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이쪽에서 꼬아주고요. 잠깁니다. 큰 고리를 다시 절반을 나눠서 두 개의 고리방울로 만들어줍니다. 뒤쪽 꼬지목고기 방울을 기준으로 중간이 되는 센터 부분에 먼저 연결선을 하나 연결해 줍니다. 연결선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놓은 꼬지목고기 자리에 걸어주면 됩니다. 연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리해주면 됩니다. 리본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다할리아 꽃총 12개가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꽃다발을 만들 띠와 리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리본이 있는 부분이 앞면으로서 앞면을 기준으로 꽃잎이 보이도록 끼워주면서 고정하면 됩니다. 예, 지금처럼 꽃잎을 끼워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준비한 꽃 12개를 다 꼽았습니다.
다양한 꽃 모양과 다발을 만드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